다시 그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방향을 살짝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애가 못 쳐요. 병사. 뛰어. 그래. 그래, 한 명을 들어가. 밀어내기. 뭐지? 근데 왜나 여태 지식 카테고리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지? 잠깐, 나 카테고리 좀 바꿔놓고 할게요. 뭐야? 역시 빠른 공은 어지간하면 치는구나. 164를 친다고? 말도 안 돼. 역시 이런 건 애가 못 쳐. 왜 이런 걸못 치지? 오케이. 어민. 저거 뜬공이다. 설마. 저게 저렇게 바가지 안타가네. 헐, 태그라니까. 트리플 블랙. 야, 임마. 저게 넘어간다고? 헐, 안 되네. 수비수들이 병맛이야, 저거. 또 파울? 삼진. 삼진. 오케이. 홈 밟어. 그리고 너도 뛰어. 그만. 아. 6회 말.
설마 이걸 이루를 못한다고?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루타가 되네? 헐? 키보드 입력감이 더 좋은 거였으면 그게 될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느린 공을 던질 수 있어. 그 예전에 그 뭐냐 대정령님이 그 보여준 거 있을 거예요. 그 졸라게 느린 공막 옆으로 막 이렇게 휘면서 던지는 거. 그런 거를 키보드 그 입력 반응 그더 빠른 걸 쓰면 할수 있다는 거. 어쨌든 야, 왜 견제만 왜몇 번을 하는 거야? 쟤만 한번더 뛰어. 어쨌든 센트럴 리그 6팀. 센트럴 리그가 역사가 더 오래됐거든요. 저게 넘어가나? 넘어가면? 아이고, 넘어갔대요. 갔어요. 한 방에. 한 방에 갔어. 이게 보면, 자세히 보면, 저기 외야캠 비춰줄 때는 그 심판 6명인데, 여기서는 심판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막그 심판이 그 1루, 2루, 3루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심판이 판정돼요. 봐봐요. 심판 1루에 가 있죠? 끝! 겨우 기왕 했으니 더블 헤더. 참고로 그 세팅을 핑계로 CPU를 바꿔놓고 한다는 게 패미컴. CPU 바꿔놓고 한다는 게 패미컴이야. 지금 성능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본다고. 근데 솔직히 멀티플레이 방에는 들어가기 싫어. 자, 일단은 너까지는 다 들어가. 두 명. 오케이. 이것도 들어갈 수 있죠. 야, 2타구가 3루가 돼. 2타구가 3루타가 돼요. 그 약간 수비수들이 약간 이렇게밖에 안 돌아다녀요. 배그는 솔직히 나 아직 훈련장밖에 안 해봤어요. 아직 훈련장밖에 안 해봐가지고. 솔직히 나는 이제 군필이라고는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총하고 어떤 탄약하고 맞는지 막 이런 것도 솔직히 나 매칭 잘 못해. 살았다. 참고로 이거 콜드 게임 없어요. 스리런. 솔직히 점수 이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그거지. 이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번트는 할 필요가. 그냥 뛰어봤어요. 이번 이닝만 10점 났어. 자, 3아웃. 그러나 이번 이닝에만 10점이 났어요. 이번 이닝만 10점이 났어. 우리도 맞네? 폴대. 딱 폴대로 날아가는 홈런이었네. 그런 상황에서 비 오는 경우는 그냥 어떻게든 경기를 진행을 했나 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경기처럼 너무 이제 한순간에 점수가 팍 벌어져 버리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떼야죠. 최소 2루타를 만들어야지. 무슨 이대0인 줄 아나, 이종욱인가? 슈퍼소닉. 그래도 이대용 선수 나름 그 도루 그 역대 순위권에 있어요. 나름 기록적인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야, 이걸 사라? 이거 못 잡아. 그러고 보니까 주루 하니까 생각나는 게 원래 김주찬 코치도 주루 되게 잘했잖아요. 이제 부상당하고 나서 주루를 포기를 해서 그렇지. 김주찬 코치 올해부터 코치죠. 한번더 해봐야지. 어정쩡하게 145가 나오잖아. 그래, 한점 내. 그냥 한점 주자. 불쌍하다. 진짜 날라가기 생겼네. 40점. 14대4. 이거 저기 5회에 10점 난 거예요. 0이라고 보이지만 5회에 10점 난 거야.